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조크화는 자신을 스토커한 아저씨를 처단했었죠. 하여 이놈은 묘지무덤으로 돌아가서 자그마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돼지 머리로 만든 볶음 요리 몇 가지와 고량주를 사가지고는 묘지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자신한테 시비를 걸어온 놈이 그 머리통에다 대고 내 방을 쏴대자 그렇게도 시원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달빛이 훤히 내리 비추는 묘지무덤 곁에 앉아서는 이 고량주를 한 잔 깊게 깊게 들이빱니다. 이 얼큰한 게 거저 그마이다야. 그 다음에는 이 돼지 머리 고기로 만든 볶음 요리를 질근질근 씹어 먹었는데요. 그 주위에는 이 수천 개의 묘지 무덤 안에 잠들고 있는 고인들이 이 술동무를 해 주었답니다. 이어서 속이 시원해서 하하하 하고 외치며 웃어대는데요. 참으로 이놈의 취향은 정말로 독특했었죠. 근데 어라? 이 호주머니에 이제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이놈이 전에 낚아챈 돈은 모두 다 중경씨의 그 묘지무덤에 묻어뒀잖아요. 그 돈은 그 돈이고 이제부터는 여기 창사시에서 또 큰 건을 몇 건 해서 요 차근차근 모아야겠죠. 조크화 이놈이 이 담력이 참으로 대단한 게 가요. 네, 그제 바로 저번에 그 PC방 아저씨를 이 죽인 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목표물을 봐뒀답니다. 이것도 역시 한 은행이었다는데요. 조크화는 요번 작전을 위해서 권총 탄창 3개와 이 탄약 18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번 작전을 진행할 때도 이 조크화는 다른 날강도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통 날강도들은 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그냥 술만 실컷 퍼마시잖아요. 혹시라도 그 경찰들이랑 맞붙다가 당장에서 골로 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이 담력이 약한 놈들은 작전을 진행하는 날에도 술을 좀 마시면서 이 담력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크화는 그러한 오합지졸 놈들과 완전 다릅니다. 작전 전날 밤에 그 밝은 달빛 아래에서 이튿날 작전 준비를 한답니다. 물티슈로 준비하여서는 그 탄약 한 방 한 방을 깨끗하게 닦아놓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자신이 권총을 이 찰컹찰컹 다 분리를 시켜놓고는 이 구석구석을 잘 닦아놓는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전장에서 날뛰던 그 용병들이 전문적인 케어 방식인데요. 그냥 작은 습관 같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다뤄왔던 이야기들에서 이 권총이 컥컥 걸리면서 발사가 안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는 이러한 전문 케어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비오는 날만 이 거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옵니다. 조크화는 또 그만이 이 얼굴을 다 꽁꽁 싸맨 복장으로 은행 앞에 떡하니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그날에는 온 하루 동안 기다려도 이 대량의 현금을 찾는 사람은 없었고 이러다 꽁탕을 칠 것만도 같았답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야 아무나 잡자. 네, 아무리 그래도 현상금 넘버원이 될 조크화인데 꽁탕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라? 저기 옷을 좀 번지르르하게 잘 챙겨 입은 누마가 돈을 좀 찾을 것 같은데? 네, 이 남자는 꾸어모라고 불렀던 아주 번듯번듯한 멋진 남자였다고 합니다. 아래 위로 이 양복을 멋지게 쫙 차려입고 옆구리에는 또 명품 핸드백을 척 끼고 들어왔었는데요. 이어서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벗더니 은행 창구에서 10,000원짜리 다섯 묶음을 척척 집어넣는 거였답니다. 좋았어. 니 오늘의 나 조크화를 꽁탕을 아이치게 멘즈를 아주 잘 주는구나. 니 괜찮다야. 조크화는 이어 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알 일이 없었던 꼬모는 휘파람을 휙휙 불면서 그 은행 문어구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곁에 세워놓은 그 자신이 자가용으로 척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이때 온 얼굴을 꽁꽁 싸맨 조크화가 그의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이, 움직이지 말라. 조크화는 권총을 찰칵하고 재우면서 그 꼬모의 이마에다가 조준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 꼬모도 찔 얼었었는데요. 그렇게 조크화는 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꼬모의 겨드랑이에 핸드백을 꽉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딱
땅하고 헤드샷을 날렸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죽은 구어모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안 움직였는데도 땅하고 총을 쏟아내요. 이렇게 조커화 이놈은 막무가내였답니다. 이어서 조커화는 재빨리 그곳을 뜨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따르르릉 하고 은행 안에서 그 비상벨이 울려 퍼졌답니다. 아야 깜짝이야 놀랬잖아. 조커화는 대뜸 은행 창문을 향해 땅땅 하고 두 방을 날리고는 유유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전체 작전 과정은 역시 30초도 안 걸렸고 또 그냥 앞에 오솔길로 들어가더니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놈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들이 딱 마침 그 부근에 있지 않은 이상은 이놈을 잡을 방법이 없겠죠. 창사시 경찰 계통이 수장까지 바꿨었는데도 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시퍼런 대낮에 사고를 쳤답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주변의 다른 시 경찰들까지 요청하여서 이내 전술로 몰아가려고 하였다는데요. 이 도로라는 도로를 모두 다 봉쇄하고 아주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 사는 곳을 샅샅이 수사해봐도 뭐합니까? 정작 조커화는 살아있는 인간들 속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이미 저 세상으로 돌아가 그 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나강도를 잡는 데는 뭐 효과가 있겠지만 조커화 이 아주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특수한 애호가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답니다. 경찰들이 아무리 쪼여와도 조커화는 뭐 도망칠 계획도 없었고 아예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난리를 쳐주니까 그러한 생쇼를 구경하면서 그만이 나달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곳 창사시라는 곳은 또한 1년 4개월 동안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도시라고 합니다. 심지어 겨울에까지도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곳이라는데요. 하여 조커화는 부득이하게 자신이 보금자리인 묘지 무덤을 떠나서 PC방으로 비를 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PC방 중에서도 딱 이 PC방만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PC방의 이름은 쏴이쏴이 왕바라고 잘생겼다는 쏴이를 두 번이나 쓴 그러한 PC방입니다. 나중에 조사한 데 의하면 이놈이 PC방에서 매일 영화만 그냥 계속 틀어놓고 봤다는데요. 그중 양들이 침묵이라는 영화와 한니발이라는 영화는 무려 수십 번이나 이 보고 또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이 두 영화를 못 봤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커화는 이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또 이러한 영화들을 시청하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조커화는 세상과 등지고 산 지 오래됐잖아요. 하여 이 한 차례 이상한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때는 2010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조커화는 이날 작업하는 날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서 건들건들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어? 근데 저거 뭐야? 자, 저거 큰 노트처럼 생겼는데 또 겉은 전자기기처럼 생겼네? 네, 이놈이 처음 본 이 물건은 바로 노트북이었다고 합니다. 맨날 산속에 무덤에서 살다 보니 언제 이러한 노트북을 구경을 다 해보겠나요? 조커화는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짜고짜 그 남자의 뒤를 쫓아갑니다. 이 남자는 성씨가 쇼가인 쇼모였는데요. 역시 뭐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자기 길만 그냥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이어 자기도 모르게 이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어이 아저씨 돈이 떨어졌다 라고 이 뒤에서 누가 외치는 거였답니다. 뭐 돈이라고? 어디? 쇼모는 돈이 떨어졌다는 소리에 그냥 정신을 잃고 대뜸 뒤돌아보는데요. 근데 글쎄 100위엔짜리 지폐가 땅 위에 덩그러니 있었답니다. 이런 마른 하늘에 떨어진 떡을 봤나? 비록 자신이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먼저 죽고 봐야겠죠. 쇼모는 막 달려가서 몸을 수그리고 돈을 주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근데 어라? 뭔 차디찬 물건이 이 뒤통수에 닿는 거였답니다. 어이 그건 너 거 아니잖아. 다음 생에는 성실하게 살아라. 이어서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쇼먼 털썩 주저앉고 말하답니다. 네, 그러면 그 쇼먼은 요번 생의 마지막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떡인가 했는데 날벼락이었네 라고 한탄했겠죠. 이어 조커화는 쇼머의 노트북과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몇백 위엔까지
깡그리 쓸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놈은 이렇게 2010년에 중국 시내에서 GTA 게임을 아주 혼자서 즐겼다고 합니다. 뭐 마음에 드는 물건만 있으면 그냥 찾아가서 죽이고 빼앗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맨날 산속에 묘지 무덤에 있는 놈이 그 노트북을 챙겨서 어디다 썼을까요? 그 묘지 무덤에는 전기도 뭐 인터넷도 없겠는데 말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이었네. 그냥 그렇게 내팽겨 쳤겠죠.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면서 빼앗은 물건을 말입니다. 사실 조커화 이놈은 돈에도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생활이 그만큼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냥 총을 땅 하고 쏘게 되면 그 탄약이 상대방이 머리통에 그 꽂히는 느낌이 짜릿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강도질은 이 조커화한테는 그냥 취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사시에서만 심심풀이로 세 차례나 범행을 진행했었는데 이 새로 부임한 에이스 경찰국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네, 이 세 번째 사건이 2010년도에 저지른 건데 2011년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뭔가 꼬투리를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바로 조커화가 아침 식사를 구매하고 가는 장면인데요. 이놈이 보통 밖에서는 자신은 뭐 알아보게 꾸몄잖아요. 뭐 분칠을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안경을 낀다든가 코수염 같은 걸 붙이고 이 다녔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에는 왠지 귀찮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게 된 걸 그냥 딱 찍은 거였죠. 만약 짱준 시대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는데 조커화는 몰랐답니다. 이제 인간 세상에는 안면 인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과 담 쌓고 맨날 묘지 무덤에만 있었던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었죠. 이어 이 영상을 전에 목격자들한테 보여주니 정확하게 이놈이 맞다는 거였답니다. 오케이! 이어서 경찰들은 이 아침 식사를 파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되는 지역을 모두 다 중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는 땅속까지 샅샅이 파볼 기세로 이 수사에 매진하는데요. 그렇게 얼마 안 지나자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쏴이쏴이 PC방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네? 저 이 사람 자주 봤는데요? 어디 보자. 이 가끔씩 비 오는 날이면 이 찾아와서는 저 창문 옆에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이 남자가 한 번은 우리 PC방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생겨서 제가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자 경찰들은 대뜸 흥미를 가집니다. 그래? 그럼 그때 그 놈이 어디에 앉았었고 그 말다툼 대상은 어디에 앉았었는데? 네, 그렇게 경찰들은 저번 회에 나왔었던 이 PC방 아저씨 컴퓨터를 찾아내게 된 거였답니다. 네, 이어서 이 부랴부랴 사진첩으로 들어가 봤는데 하지만 역시 조커화 이놈에 의해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는 경찰들한테 일도 아니겠죠. 그 당시 경찰들은 그나마 똑똑하여서 왠지 이 컴퓨터 안에 뭔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하여 이 두 놈이 모순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 형사들도 다들 이렇게 상상으로부터 시작한답니다. 이 조커화가 그 아저씨와 다퉜던 날까지 사진들이 다 복원되자 네, 드디어 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PC방 사장한테 보여주니 바로 이놈이 맞다고 하는 거였죠. 조커화가 용병 생활을 접고 이 중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사고를 친 게 2004년도였었는데요. 그렇게 7년 만에 그제야 진짜 완전한 얼굴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돌파구였죠. 자자, PC방 사장, 이놈이 여기 오면서 신분증을 등록하였을 게야. 그 기록 한번 꺼내봐라. 네, 2010년도부터 이 정책을 실시하였었는데요. 그 PC방이나 여관, 호텔 등으로 들어가려면 모두 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등록하여야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걸로 하여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아내는데 톡톡히 한몫들을 하였답니다. 이 조커화의 기록을 보자. 에? 조커 장이었니? 여봐라, 뭐 얼굴이 멀뚱멀뚱해서 바라보고 있니? 빨리 가서 잡아라 이놈들아. 네, 저번 회에서 조커화는 장괘를 써서 단돈 100위엔으로 진짜 신분증을 낚아챘었죠. 그 낚아챈 신분증 이름이 조커 장인데 그게 또 진짜 이름인 줄 알고 열심히 잡으려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분증 자료들이 남아있는 이상 놈을 잡아내는 건 별로 일도 아니었죠. 경찰 기록 컴퓨터에다가 신분증 번호를 딱 치자 조커 창 기록은 쫙 그대로 나 뜨는 거죠. 이어 경찰들은 당장에서 잡으러 갔었는데요. 근데 신분증을 전에 잃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너랑 비슷하게 생긴 놈한테 잃어버렸다고? 캬, 이놈 이거 웬만한 놈이 아닌데. 경찰들은 그 조커화의 수법에 혀를 끌끌 찰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네, 그렇게 경찰들은 이제 이놈 얼굴이 사진은 있는데 그래도 도대체 이놈이 대체 누군지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찾아낸 단서도 여기까지가 끝이었고요. 이어 또 백성들이 세금을 들여서 수백만 장이 새로운 수배령을 찍어서 뿌릴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수배령은 조커화도 구경하게 되었었는데요. 어? 내 현상금이 100만 위안으로 껑충되었네. 자, 그래. 이제 경찰들이 정신을 좀 차렸구나. 예? 이제야 나를 다른 그 얼빠한 강도들과 차별화해서 구별하는구네. 근데 그래도 아직 멀었다. 너네 정신을 더더욱 차리게 또 한번 화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조커화는 대뜸 경찰들한테 보여주려고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한테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조커화는 이 전화를 받더니 대뜸 창사실을 떠나서 불이 나게 중경시로 돌아갔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전화였기에 냉정하기도 유명한 조커화를 이렇게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